그러면 이제 상담 시작할까요? 네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상담 신청을 하시자면 뭔가 네. 힘드신 일이 있고 의논하실 일이 있어서 신청하셨을 텐데, 제가 그 네. 김재은 선생 통해서 보내주신 네. 자료는 제가 좀 네. 전에 쭉다 읽어봤거든요. 네네. 어머님께서 하여튼 걱정도 많으시고, 그 네. 사이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렇대요. 감사합니다. 그 예. 자료가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많고 그래서 예. 죄송스럽더라고요, 보내기가. 그랬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자료 하나는 2022년도에 2022년 8월에 처음 네. 입원시키고, 그때 한번 입원했던 것 같은데, 처음 입원시키고 맞아요. 그때 이제 그동안의 일을, 어려서부터 쭉 일을 정리해 보신 자료였고, 또 네네. 하나는 이제 요번에 저하고 공개 상담 네. 받으시려고, 네.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네. 정리한 자료였고, 맞아요. 그렇게 저한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질문을 두 네. 가지를 하셨던데, 첫 네네. 네. 번째가 이제 조울증 치료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질문하시고, 또 하나의 질문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 오셨고,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작년 7월 말에 네. 애가 엄마한테 집 나가겠다 이야기하고 집을 나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따로 네.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일체의 연락을 단절해서 어머님이 네. 지금 애의 상태를, 연락이 일체 안 오는 건가요? 어떤가요? 뜬금없이 와요. 뜬금없이. 뜬금없이 오는데,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막 새벽에 자고 있거나 이럴 때 많이 오기는 하는데, 어쩌다가 저녁 늦게 오거나 새벽에 올 때도 가끔씩 전화를 받게 되면은 이제 그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아 지금 어떠한 상황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그래도 전화는 오네요.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일단 아이가 저에 대한 표적이 저를 표적을 해서 엄마를 표적을 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런 게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는 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엄마한테 한편으로 화가 많이 나 있고, 네. 엄마 원망을 많이 하고, 네. 공격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정작 막상 힘든 상황, 자기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네. 엄마를 찾는 전화를 하네요. 네, 맞아요. 얼마 뜬금없이 전화가 온다 했는데, 얼마 만에 한 번쯤 전화가 오나요? 불규칙해요. 불규칙해요. 보면은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규칙한데 대략 한 달에 한몇번 정도? 한 번도 안올 때도 있고요. 자주 올 때는 뭐 매일매일 전화할 때도 있고요. 그러네요. 네, 주로 그래서 새벽 시간에 전화가 오나요? 새벽에 제일 많이 와요. 전화 그런데 저는 원래 그 저녁 때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어서 한 올려. 예. 두세 시경에는 푹 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화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고, 어쩌다 들으면 그때 이제 받으면 저도 이제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는 거죠. 그러네요. 한 번씩 전화 오면 한몇분 정도, 얼마나 전화를 통화를 하나요? 30분 정도 통화하고요. 길 때는 1시간 정도도 통화하고, 그런데 항상 통화의 끝은 일방적으로 아이가 전화를 끊어요. 화를 내면서. 일방적으로 대부분. 말을 전화를 끊는다. 네. 그래도 30분 내지 1시간씩 통화를 한다는 거 보니까 꽤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일방적인 토로이죠, 아이가. 그러니까 지금 옆집에서 뭐라고 한다. 막 이상하게
막 그런다. 아니면 냄새가 타고 옆으로 넘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죠. 그러네요. 최근에 통화했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근에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을 해서 아이가 제가 그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송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전화를 왔었거든요. 아이한테 왜 그러느냐? 막 그러면서 왔는데, 그러면서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한달 전부터 오기 시작을 해서, 요즘에는 꽤 자주 오는 편인데,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박사님 영상을 보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고, 훨씬 더 납득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생각하고 스스로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들도, 아, 요럴 땐 요렇게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서, 요즘에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기다리는 거 원래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였고, 그, 박사님을 영상 보면서 이렇게 받아주라는 거, 고름을 짜주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들어주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면서 하니까 좀더 전화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번 주 며칠 한 2, 3일 집에 왔었어요. 오고 싶다고 해서. 그러네요. 아, 근데 집에 왜, 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오이구야. 그 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데에서 옆집이 이상하다. 그래서 계속 밖에 사우나에서 자는 거예요. 예전에도, 집이 이상하다고 해서 막 호텔이면 모텔 잡아서 혼자 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돈이 여력치 않으니까 사우나에서 자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전화가 오는 거죠. 사우나도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 막 그러면서 집을 또 이사 가야 될것 같다. 그런데 뭐 할아버지네 집에 갈지 아니면 엄마네 집에 갈지 고민이다 하면서 왔었어요. 그래서 왔는데 잠을 안 자더라고요. 보니까 잠을 안 자고 거울을 보면서 밤에 막 중얼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도 박사님이 말한 와해된 행동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 하고 저한테도 계속 막 말을 하면서 잠을 안 재우니까 저도 나중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 날에는 문을 닫고 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자야 된다 이 시간에. 자야 하니까 학원 문을 닫고 잤어요. 그랬는데 불안해하는 거 원래 있었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심한 것 같고 조증의 상태 그러니까 여기저기 냄새가 난다 그리고 옮겨 다니는 거 그런 것들 반면에 또 갑자기 우울하다. 갑자기 우울하다. 그리고 또, 저한테 또 뜬금없이 남자친구 얘기를, 이제 남자친구 집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저보고, 엄마 질투하죠. 그러면서 정색을 하는 거예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더,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지금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잘 하고, 그래도 엄마 조금씩 이해하려고 해 하는 얘기를 가끔 어쩌다 한번 하는 거는 좋아졌는데요. 그거 외에는, 지금, 여러 가지 충동성은 얘가 본인도 되게 힘들어하는 걸 원래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ADHD라고 하는데, 그거와, 그리고, 불안한 거,
그다음에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약간 들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 생각이어서 잘 뭐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네요. 그 지금 이제 어머님하고 오늘 의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이 제가 볼때 하나는 이제 진단과 관련된 내용. 그러면서 어떻게 이게 지금 본인은 지금 ADHD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몇년 전부터 계속 ADHD 약을 먹고 있는데 그 약을 먹으려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데 어머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런 최근에 와서 여러 증상들이 들고 터지는 게 어머님께서 보시기에는 조울증인 것 같다. 그래서 더 그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부도 하고, 지금 몇년 동안 이제 계속 뇌 공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랬는데, 네, 박사님 영상은 거의 다본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그런데, 네, 거기서도 보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맞아, 맞아. 조울증인데, 라는 생각을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어머님 그 자료를 보고 진단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어렸을 적에 아드님의 모습이 어렸을 적에 아드님이 ADHD가 있었나? 없었나? 그 딸이에요. 점이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때 딸이에요, 딸. 아드님이 아니라 이거 죄송합니다. 딸. 네, 제가 괜찮아요. 딸이라고 적어 놔놓고도 따님. 제가 어렸을 때이 따님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고 적어 놔놓은 거 보니까 그때부터 벌써 우울증이 왔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제가 볼 제가 때. 몰랐던 거죠. 네. 그때부터 우울증이 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네. 그때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어떻고 저렇고 등등의 이야기가, 제가 네. 그때가 이게 단지 우울증이 와서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고 그랬었던 건지, 네. 아니면 따님한테 ADHD 기질이 있어서, 당시에 물건을 잃어버리고 했던 건지 그 부분이 제가 판단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쪽 적어두신 글만 읽어서는. 그래서 아, ADHD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네. 하나는 따님이 원래 네. ADHD가 좀 있어서 ADHD라고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고 네. 하나는 또 하나는 네. ADHD가 아닌데, 네. 아니고 따님이 이제 조울증 경향이 있어서 조증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게 올라오고 하면 주의 집중이 안 되고 하는데, 이걸 본인이 이제 병원에 가서 ADHD 증상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병원에서도 ADHD 자가 설문지 같은 걸 해보고 그 점수만 보고 너무 쉽게 ADHD라고 진단을 내린. 그러니까 ADHD가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진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네. 가능성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건지, 현재로서는 제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가 볼 때, 네. 이후에 지난 한 2, 3년을 네. ADHD 약을 먹으면서, 분명히 네. 지금 그 ADHD로 약을 먹는 걸로 인한 부작용이 지금 올라온 것 같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충동성이 더 심해진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냄새 난다라고, 곰팡이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고, 조증 증상으로 의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게 지금 흔히 우리가 보면은 이제 ADHD가 아닌데 ADHD라고 오진을 받아서 약을 먹으면, 한몇년 정도 먹다가 보면은 이제 정신병 증상으로 이게 터져 나오기도 하고 망상이나 환청이나 이런 걸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조울증의 조증 증상으로 터져 나오기도 하고 충동성이 심해지고 이런 부작용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경우에도 요즘에 이 문제를 크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네. ADHD, 성인 ADHD라는 진단이 너무 남발이 되고, 네. ADHD 약을 너무 쉽게 의사들이 처방을 해주다 보니까, 네. ADHD가 아닌데 그 약을 먹어서 나중에 조현병 또는 조울증, 네. 발병해서 오는 경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지금. 네. 많아요. 꽤 많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장 ADHD 약을 끊어야 되는데, 네. 끊고 이제 조현병 약을 먹든지 조울증 약을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려움이 지금 따님의 경우하고 똑같은데, 당사자 네. 본인들은 절대로 ADHD 약을 안 끊으려 하거든요. 절대 안 끊어. 자기는 맹신해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마약 수준이에요. 각성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각성제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주의 네. 집중이 안 되는데 ADHD 약을 먹으면 정신이 또렷해지고 주의 집중이 맞아요. 되잖아요. 그다음에 네. 몸에도 활력이 없는데 기운이 없는데 네. ADHD 약을 먹으면 몸에 기운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ADHD 약을 먹으면 좋죠. 맞아요.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이 느낌이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니까 뭐든지 하려고 네. 안 먹으면 집중이 되니까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게 ADHD가 아닌데 이 약을 먹게 되면 이게 강제로 몸에 있는 에너지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몸에 네. 있는 에너지를 강제로 끌어올려서 쓰는 거라고요. 이게 끌어올려서 네. 쓰다가 보니까 짧게는 2, 3년, 길게는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에너지를 뽑아서 끌어올려 쓰다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당장 나타나는 부작용이 충동성이거든요. 이게 아. 더 충동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 하여튼 그래서 충동성이 올라와서 뭐든지 네. 참을성이 없어지고 바로바로 뭘 해야지 되고 이렇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가 지나치게 동원이 돼서 조증이 터지기도 하고 아니면 네. 이제 너무 생각이라든지도 너무 많이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게 망상으로 가고 환청도 들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볼땐 지금 따님의 네.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ADHD 약을 먹으면 안 되는 단계인데 네. 설사 원래 ADHD 경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따님은 지금 ADHD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설사 맞아요.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조현병 조울증이 터지면 네. 무조건 조현병 조울증을 위주로 해서 지금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단적으로 보자면 뭐 진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뭐 따님을 보지도 않고 어머님이 써서 저한테 보내주신 글만 읽고 추론한다는 게좀 무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ADHD 부분은 제가 지금 불명료하고 ADHD 부분은 네. 원래 ADHD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불명료한데 현재 시점에서 보자면 ADHD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그 치료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더 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것보다도 더 급한 문제가 조현병, 조울증이 조깨통인데, 네. 어머님 써보내신 글도 그렇고 보니까, 양극성 장애 1형으로 어머니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양극성 정동장애인데, 거기에 네. 환후가 있고, 곰팡이 냄새가 계속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요건 네. 환후거든요. 네. 어디를 가든 곰팡이 냄새가 난다. 이거 본인한테 네. 괴롭죠. 정말 괴로운데. 네. 맞아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환후고. 그 다음에 따님의 그 기록에 보자면 뭐 어떤 몰카가 있다, CCTV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옆집 사람들이 어떻다 등등 해서 집에서 못 자고 사우나 가서 잔다, 모텔이나 호텔을 전전한다 등등. 이런 옆집이 이상하다 해서 계속 네. 이웃을 의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피해 망상 같은 게 네. 지금 있는 거거든요. 피해 망상 네.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어떤 부분에서 환청이 혹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얼핏 했었는데, 이게 저도 흔히 있다고 봐요. 네.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에서 이렇게 뭐똥 오줌 누는 것까지 지켜봐야지 되느냐. 제발 나를 지켜보지 말라라고 막 그런 글들을 세탁기에도 붙이고 어디도 붙이고 막 붙여 놨던 이런 것들은 그게 흔히 환청으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가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에서 내가 했는 행동까지를 다 지켜보고 그걸 말로써 한다. 이게 도저히 훔쳐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이야기를 말로 한다. 이렇게 될때 흔히 보이는 그 호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흔히 보면은 환청을 듣는다. 단지 피해망상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누군가 감시하고 지켜보는데 도저히 이게 뭐 은밀한 모든 사생활까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24시간 나를 지켜보지 않고는 이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환청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일들을 환청이 말로 하니까 이게 나를 지켜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환청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머님께서 환청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건 근거가 어떤 거죠? 옆집에서 계속 내 통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통화 소리를 다 그리고,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 뭐야, 아이가, 당사자가 그 화장실에서 뭐, 씻지를 못하겠다. 씻으면은 옆집에서 뭐라고 한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환후는 늘 항상 지속적으로 그렇죠.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었고, 예. 피해망상 같은 경우는 발병했을 때 굉장히 심하게 많이 나타났었고, 환청은 간헐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 그러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환후하고 환청,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보여요. 요즘은.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진단적으로 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머님께서 쭉 쓰신 글도 그렇고 보니까 어머님께서는 양극성 정동장애, 뭐또 같은 말인데 양극성 장애 또는 조울증 일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형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현병이 겹쳐져 있지 않을까 조현 정동장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그 경계가 아닌가 이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양상도 조금 보여서 그런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아이가 어렸을 때의 그 ADHD가 원래 있었나 그런 걸 먼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아이 남편은 그 알코올 의존증에다가 그 폭언폭력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폭력이 언어폭력에서 이제 신체 폭력으로 넘어갈 때 제가 이제 도망친 거기 때문에 폭력이 심했고 그리고 의심이 심했고 그런 것을 봐서 그런 정신 병력적인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 어머니, 친어머니, 친어머니도 분노가 되게 심해서 제가 어려서 구박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 왜 그랬나 싶었는데, 엄마 성격인가 보다 했는데, 교수님 영상 보고 공부하니까 조울증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래도 취약하게 태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에,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충동이나 집중을 못하고 이런 산만한 것이 있기는 했지만, 얘가 중학교쯤 올라갈 때, 엄마 나 너무 우울해 병원 보내줘 해가지고 병원에를 다녔어요. 중3 때부터, 중2 때부터 고1 때까지. 그때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상담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호전도 없고 또 아이 스스로 또좀 그런 거 갖고 해가지고 저 또한 그때 또 먹고 살기 바쁘고 해서 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갔거든요. 거기에다가 학원비도 정말 많이 나갔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이제 좀 쉬었다가 하자 하고서는 이제 끊고 그냥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얘가 계속 잠만 자가지고 그때가 우울증이 어려서부터 길게 우울 기간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네요. 그리고 고3 때부터 폭력적이기 시작해서 저한테 공격적이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잠을 많이 자고 밤낮이 바뀌고 이러면서 그 집도 막 쓰레기 쌓아놓듯이 쌓아놓고 방도 그러다가 본인도 이제 그런 것들이 못 견디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병원에 가서 ADHD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약을 받아왔는데 그 약이 너무나도 반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구 만난다 하면은 막 먹고 또그뭐 어디 뭐일 가야 된다면 쓱 먹고 이게 규칙적으로 먹어야 하는데 먹더라도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도 부작용이 있는데 그렇게 막 먹다 보면은 그럼요. 네,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부작용으로 조금 더 심해지지 않았나? 안 그래도 취약한데 더 심해지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이제 저랑 떨어져서 그때는 기숙사 쪽 학교 근처에서 살았는데 그때 아무래도 더 심해져서 그러네요.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만, 이게 이제 이후에 따님을 어떻게 대할지 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머니 네네. 생각하실 때 따님이, 이게 이제 우리가 ADHD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는 없었는데 성인이 돼서 갑자기 뭐 ADHD가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네네. 이거는 ADHD일 것 같으면 원래 어려서부터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애들이 부산하고 산만하고 주의 집중 잘안 되고 한 군데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물건 자꾸 잃어버리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렇고 초등학교 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집중 못 하고 애들하고 자꾸 장난치고 등등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ADHD가 있으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도 담임 선생님이 전화해서 애가 이러고 저러고 말썽을 일으킨다 하고 중학교 때 가도 그렇고 등등 그래서 이게 조금 뭐라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무 문제 없이 학교에서 잘 지내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뭐 ADHD다 이런 건 없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모습을 생각해 보면 따님이 ADHD가 있었는지 아니면 ADHD는 아니고 그냥 단지 우울증만 있었다고 보이는지 어머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전화 온건한 번도 없었어요. 단한 번도 아이가 부산하다고. 그런데 워낙 활달했어요. 활달했었고 부산스러운 면은 있었지만은 그 초등학교 전에 6살쯤에는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총명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정말로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거를 다 기억하고 있고, 오히려 저한테 알려줄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활달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있었는데, 뭐, 잃어버리거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때는 뭐, 잃어버릴 그 자식 있고 할게 없는 게 항상 제가 챙겨주고 하니까 몰랐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얘가 준비물을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 준비물을. 그래서 아예 학교 가서는 그냥 잤다고 하더라고요. 혼나지 않았니?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학교 가서 잤다. 집에 와서도 자고 있고.
맨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두드러지지 않게 안았던 거 아닌가. 충동성은 있었어요. 충동성은 제가 집에 없고 얘가 급하게 써야 되니까 카드를 줬었는데 그걸 어마어마시하게 쓴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교육을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아이한테 이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 처음이나 마지막으로 손바닥을 맞았거든요. 몇대 맞을래? 이거 뭘 잘못한 것 같아? 하면서 그랬는데 그 이유도 더 쓰려고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게더 두드러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한테 전화가 자주 왔어요. 학교를 안 온다고. 그 학교 학교 안 온다고 자느라고 못 전화가 가는 자주, 거.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그거는 우울증이었던 거죠. 많이 자는 거는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잤다라고 봐야지 되죠. 네. 그래서 이게 ADHD가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조울증이 원래 있었던 건지, 그거는 우울증 때문에 바뀐 건지, 이거는 도대체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뭐냐 하면, 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가 생각하는 지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한 전략이에요. 지 네. 생각을 잘못됐다라고 하고 바꿔주려고 하면 네. 시작이 어렵거든요. 네.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지가 초등학교 다닐 때 ADHD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는 전술 전략적으로, 본인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있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네. 뭐냐면 전술 전략적으로 이거를 네. 너는 ADHD 아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이 절대로 못 받아들이거든요. 네. 지가 ADHD다 하면은, 아, 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네. 같네. 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네. 처음, 이게 이제, 이거를 단추를 쭉 풀어갈라 하면 매우 중요한 게, 지금 네. 만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처음 ADHD라고 진단을 내렸던 의사를 만나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술 전략적으로 볼때그 의사 입장에서도 이렇거든요. 네. ADHD가 아닌데 당신이 오진을 해서 ADHD라고 진단을 내렸다. 네. 애한테 그렇게 말해라. 이러면 그 의사는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ADHD가 맞기는 맞는데 네. ADHD라 하더라도 이렇게 약을 먹다가 중간에 이런 충동성이 심해지고, 또 이렇게 조증 증상이 올라오고, 등등, 네.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는 ADHD 먹던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약을 바꿔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록에도 보니까, 따님이, 네. 기록에도 보니까 자기가 지금 콘서트 한가요? 먹고 있는 게? 지금 뭐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전에 먹었던 메디키넷, 메디키넷. 네. 콘서타도 22년도에는 콘서타로 바꿨어요. 아, 그래요? 네, 22년에 근데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메디키넷이나 콘서트나 이런 약들을 먹었었네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드리려던 말씀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본인한테, 그러니까 약을 바꿔보자. 이게 지금 약에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약을 바꿔보자.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부작용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문제가 좀 심한 상태니까 이거를 다스리는 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찌됐건 지금 양극성 정동장애, 내지는 양극성 장애, 내지는 조울증, 부작용으로 조울증이 올라왔다. 그래서 조울증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 진단했던 그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해보는 건 어떻니라고 물어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런 거죠. 어머니께서 따님한테 무조건 니는 ADHD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쪽 약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렇거든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그냥 얼마나 괴롭겠니? 그렇죠. 근데 좀 몰아서 먹지 말고 조금 줄여서 먹거나 좀 규칙적으로 먹는 건 어떻겠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잘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애들의 입장에서는 진단이라든지 약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신뢰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을 신뢰하는 거고, 자기가 인터넷 검색을 하고 등등에서 다 알아본 거기 때문에 자기는 많이 검색해서 공부한 거니까 자기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부모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일단 본인의 이야기를 수긍을 해주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ADHD라고 주장하면은, 아, 그러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라고 해줘야지 되고. 그래서 자기는 ADHD 약을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이야기하면, 아, 그것도 그러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다만, 이제 약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잘 확인을 해보도록 하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라든지에 대해서 혹시 이게 약물 부작용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가 그래서 본인한테 지금 다니는 병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자기도 이게 ADHD 약을 먹으니까 자기한테 자꾸 이런저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라고 느끼면 자기도 또딴 의사, 딴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진단을 받아볼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처음 진단 받았던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슬쩍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얘기해 우리 볼게요. 당사자들한테 뭘 권할 때에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강하게 이야기하면 항상 반발하고 슬쩍 이야기를 했는데 지가 그걸 탁 잡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지가 안 잡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진단받은 선생님이라든지를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꼭그 선생님이라도 되고 아니면 지가 제일 믿었다는 선생님, 그새 만나봤던 선생님들 중에서 어떤 선생님이 자기는 제일 믿었더라, 제일 실력이 있는 것 같더라, 제일 좋다 말하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가보자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신뢰감이 있는 선생님한테 가서 또는 그런 선생님이 아무도 없다 하면 대학병원에 가보자 해야 돼요. 네가 어디를 가면 제일 믿을 수 있겠나 했을 때 지가 뭐, 서울대병원 가면 믿을 수 있겠다 하면 서울대병원 가보자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자, ADHD가 있으면 당연히 ADHD 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이에 ADHD 약을 쭉 먹고 해서 좀 부작용이 생겼다. 지금 일단 이 부작용을 먼저 좀 가라앉혀야 된다. 그러니까 약을 지금 부작용을 가라앉히는 약을 써야 되고 ADHD에 관련해서는 약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든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조울증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부작용으로 네가 지금 조울증이 와 있다. 부작용으로 네가 또는 어떤 우리가 정신병 증상 뭐 물론 이건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작용으로 네가 대인관계에서 좀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대인관계에서의 불편감을 좀 줄여주는 약이라든지
밤에 잠을 잘 오게 하는 약이라든지 이런 쪽을 처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칫하면은 병원에 가자라고 할 때, 치만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치를 꾸준히 안 보던 의사 선생님들 같으면은, 진료를 그냥 얼핏 하면 치는 그냥 ADHD라고 그 이야기만 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전후 좌우를 잘 모르거든요. 네, 맞아요. 잘 몰라서,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은 좋기는 치만 동의를 한다면 좀더 종합적인 검사 의사가 들어서든 좀더 종합적인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진단을 정확하게 한번 잡아보자. 해서 종합 심리 검사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종합 심리 검사 같은 거는 제대로 받으려면 대학병원에 가야 돼요. 서울대병원이라든지 특히 잘하는 건 서울대병원이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갈라하면 받았어요. 어? 예? 다 받았어요. 아, 받으셨어요. 종합심리검사 결과하고 다 나왔나요?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이제 22년도에 발병했을 때, 예.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전전하다가, 대학병원에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합심리검사 다 받았고, 양극성 장애, 그리고 그 이하, 상세불명의 정신증인가 충동증인가 뭐 이렇게 상세불명의 나왔어요. 정신병이라고 나왔겠죠. 뭐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맨 앞에가 그 양극성 장애라고 나왔어요. 그게 22년도죠. 맞아요. 지금 가서 받으면 제가 볼 때에 조현 정동장애라고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게 뭐냐면 양극성 장애하고 조현 정동장애의 차이는 뭐냐면 정신병 증상이 쭉 지속되느냐 아니면 정신병 증상이 좌증 기간 또 심한 우울증 기간에만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양극성 장애일 것 같으면 1년에 한몇 달은 1년 예를 들어서 1년에 절반 정도는 그런 문제를 보여도 1년에 절반 정도는 그 문제를 안 보여요. 적어도 망상이 맞아요. 없는 시기, 환청이 없는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도 7월 말인가 2022년도에 처음 발병해서 병원에 처음 정신병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지금까지 망상, 환청 이런 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다면 중간에 없는 시기가 없이 그거는 조현병 증상이 조증하고 관계없이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조증 시기에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조현병 증상대로 쭉 지속적으로 있고 거기에 조증이 겹쳐 있다. 우울증도 겹쳐 있다. 우울증 겹쳐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니까 지금 가서 진단을 받으면 아마도 조현정동장애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지도 그때 검사 받았던 그 종합 심리평가 보고서는 지도 읽어봤을 거잖아요, 따님도? 같이 여러 번 읽었고요. 그리고 병원에 통원 치료를 한 2, 3개월 다녔어요. 거기 퇴원하고 나서는 이제 아이가 굉장히 차분해졌고 다른 아이 같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얘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ADHD 약을 요구했어요. 그게 일종의 마약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그 약만 먹었다 하면 자기가 기운이 나고 금방 상태가 좋아지니까 자기는 자꾸 그 약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안 갔어요, 아이가. 거길 안 갔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겠다 하면서, 아니고, 얘가 지금 맨 처음에 진단받았던 ADHD 그 진단서 있잖아요. 그거를 들고, 얘도 그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 선생님들이 그냥 보면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자기 약만 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섣불리 ADHD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
조금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를 좀 해보자라고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나와버리고 옆에는 또 딴 병원 가고 딴 병원 가고 했다가 어느 병원인가가 의사가 아 그러냐 그럼 내가 ADHD 약 처방해 주겠다 하고 불과 한 10분 20분 진료하고는 그냥 바로 처방전 써주면 받아 나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진료를 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신뢰감 있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같이 가자 해도 거부하고 저 쫓겨나고 앞에서 소리 질러가지고 망신당한 그러니까,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때 어머님께서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 ADHD라고 본인이 생각해서 계속 ADHD 약을 먹는 이 부분은 일단은 어머님께서 걱정이 되지만, 지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정신병 증상이라든지 조울증 증상이 더 심해져서 지금보다 지가 더 힘들어하고 더 어떤 문제를 이제 일으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정이 못 견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가 병원에 입원하겠다 한다든지 또는 지가 엄마한테 SOS를 친다든지 엄마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병원에 나하고 좀 같이 가달라. 이렇게 돼서 지 스스로가 내가 요즘 이러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의사 앞에 가서 ADHD 이야기만 하고 그 약만 받는데 주력했다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의사 앞에 좀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입원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진료를 가서 의사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도와달라. 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태세 전환을 해서 이제 ADHD 약이 아닌 다른 약을 먹기 시작하는 가능성. 요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조현병이든 조현병의 증상이든 조증 증상이든 증상이 심해지면 사건 사고를 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집 사람하고 싸운다든지 해서 뭐가 문제가 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 사고가 벌어질 수 있어요.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그때는 무조건 하고 입원을 시킨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그게 기회예요. 그래서 경찰의 입회하에 애를 입원을 시키는 걸로 목표로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 무리하게 애를 네가 병원에 가보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하면은 부모님하고 사이만 나빠져요. 애가 응하지 않을 맞아요. 뿐더러. 저 그러면 보고 가래요. 그렇죠. 이후로 어머님도 병원에 가서 필요하면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드시든지 아, 그 저번에 하시면 돼요. 먹었어요. 22년도에 우울증 약한 1년 정도 먹었어요. 그때 가던 병원 같이 가서 처방받아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 전략이에요. 그럼 지가 생각할 때 지가 정신과 약 먹어도 좀덜 억울하고 정신과 약을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덜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좋은 전략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어머님께서 저한테 그 질문을 보내오실 때 하나가 조울증 치료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이건 답변이 된것 이 같아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대화를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 거가, 질문이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라고 저한테 질문을 보내 오셨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아이가 혹시라도 자살 시도를 한다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말씀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나요? 제가 그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안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죽고 싶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졌고, 금전사고가 많다 보니까 그 심정을 진짜 이해를 하거든요. 멀쩡한 사람들도 죽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뭐 이렇게 공감 모체 저한테 항상 나르시스트라면서 정신병자라고 하거든요. 저보고. 그런데 그거를 비유하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비유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얘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엄마한테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나요? 한동안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빚 때문에 자기는 도저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래가지고 연일을 막 엄청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겨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실종신고도 한 적이 있거든요, 경찰에. 그러니까 그 우울함이 느껴지잖아요. 그 그렇죠. 마음이.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울함보다도 더 가라앉아 보이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자꾸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집에 왔었다고 했잖아요. 집에 와서 왔다가 그 다음 간 이제 그 뒤에 거처로 가는 날 제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차를 예. 타고 같이 가면서 저보고 공감을 못 해준다. 그래서 그래 그렇구나 그랬는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훅 찌르고서 찌른다고 그 사람 찌르고 나서 쑤시고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아이고 어쩌다 보니 찔렀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서 저보고 그 그러네요. 저는 사실은 얘는 농담으로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저는 너무 너무 철렁해가지고요 제가 갑자기 막막 뭐라고 했거든요 저도 갑자기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자꾸 했었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왜그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떠셨는데요?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 속상했다는 게 어떤 거죠? 어떤 마음이셨는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맨 처음엔 충격적이었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충격이 들어왔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이 아이가 그 나이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 나이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못 누리고 그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칼이라는 단어가 섬뜩하게 들리셨는 모양이네요. 그것도 그렇고 칼로 쑤신다, 이런 표현이.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을 저의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면서 그거를 그런 상황과 비유를 했다는 것도 그것도 엄마한테 섬뜩했고. 그렇게 비유했다. 그게 속이 상하셨네요. 나를. 너무나, 속이 상한 것은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 나이에 좋은 것 많이 보고 그 나이 또래처럼 그 굉장히 그 나이 또래 할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그런 생각 속에 있다라는 것이 속상했어요. 영 다른 세상에 산다? 맞아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누릴 수 있는 거못 누리고 이런 생각들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괴로움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했을 때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충격적이었고요. 저를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이. 그리고 칼 얘기가 나온 거. 찔른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이 거. 그런 나셨던 것이. 모양이네요. 겁이 난 것은 얘가,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자꾸 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이런 게 겁이 났던 거였고요. 그러네요. 근데 어떤가요? 지금 다시, 자, 이게 아드님의 상황이 아니고 아드님이, 자, 아드님이란다. 죄송합니다. 따님이, 이게 따님이
따님이 어머님한테 했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이걸 비유로 든다라고 할 때, 이 비유가 어떤가? 자, 칼로 쑤시고, 아, 어쩌다 보니 칼로 쑤셨네? 미안합니다. 라고 표현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이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저는 이게 사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셔요. 저는 너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 이래서는 안 돼라는 생각이 어머님을,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어머님 애초에 지금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래서는 안돼 하니까, 이래서는 안 돼가 아니라, 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자, 적어놓고 여러 번 계속 보셔야 돼요.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적어놓고, 이거를 그대로 적어놔놓고, 10번을 읽어보고, 20번 읽어보고, 30번 읽어보고, 소리 내서도 읽어보고, 마음속으로도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해보면, 이거는 그냥 비유잖아요. 비유. 사람을 죽여놓고, 아, 미안해, 실수였어. 한다면 그게 사과, 그렇게 사과한다고 그게 되는 문제냐? 안 되죠. 맞나요? 사람을, 잘못해서 내가 사람을 확, 자, 칼로 쓰셨다 하니까 그런데, 잘못해서 사람을, 나도 모르게 턱 밀었는데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그럼, 아, 내 실수, 실수야, 실수였어. 미안해. 라고 한다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그때 당시에 엄마가 어떤 말을 하는 데서 엄마가 공감을 못 해준다. 엄마가 너무 쉽게 뭐 어떤 말을 어떤 거든 이야기하면 엄마가 그냥 아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했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따님 입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해라고 하면 그거 다 아냐. 잘못해라는 말 가지고 이게 지금 될 문제가 아니다. 내 심정을 알기나 하나 이런 표현이죠. 나는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냥 미안해라고 한다고 너 미안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야.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봐줘. 이 표현이죠. 엄마는 지금 너무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건뭘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어. 나의 실수였을 뿐이야. 고의는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런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마음을 읽었어야 하는데, 그렇죠. 제가 지금 아이가 했던 얘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운 나머지 제가 뭐라고 했던 것이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랬던 거죠. 그것을, 그것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일단은 차치하고 네가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아주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거네요. 뒤에 거는 말안 해도 돼요. 아, 그래요? 앞에 지 마음 알아주는 것만 하시면 됐는데. 이게 뭐냐면,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드님 입장에서는 그건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자, 아드님이 제가 자꾸 중간에 아드님 네, 말씀을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 직접 괜찮아요. 얼굴을 보고 했으면 제가 알았는데 얼굴을 안 봐나 놓으니까 이미지가 따님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딴아는 뭐가 되게 속상해서 말을 하는데 엄마가 너무 건성으로 지나가니까 자기는 엄마한테 좀 알아들으라고 세게 말한 거거든요. 우리가 비유가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매운맛이잖아요. 맞아요. 순한 맛으로 말을 했더니 영내 말을 못 알아듣네. 그러니까 매운맛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못 알아들으면 더 세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욕이 나오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나중에 기물을 때려 부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따님은 자기가 하는 말을 제발 좀 알아들어라.
엄마는 지금 뭐 공감을 못 해준다. 엄마는 내 마음을 지금 몰라준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자기는 지금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비유를 세게 한 거예요. 엄마는 이럴 정도로 이런 식의 태도다. 비유를 하자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본인이 잘못해놓고 남은 지금 고통을 받아서 남은 지금 막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됐는데 아 미안해로 끝낼라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을 세게 한 건데 말을 세게 했으면 그 말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민마음 어마어마하게 속이 상했구나. 엄청나게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정말 뭐 엄마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해서 그 마음을 읽어주고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고 혼을 내고 내셨다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일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극단적인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래도 쭉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 걱정이 있던데 애가 자꾸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요즘 그 정도. 들어서 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화를 내게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나 힘들어. 내 마음 알아줘. 이런 것이라고 더 생각을 못하고 제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게 이게 흔히 조울이 있을 때 조울 있는 친구들이 흔히 극단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법이에요. 이거는 걱정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세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알아달라라고 세게 말하는 거예요. 요 비슷한 게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써놓은 글에 보니까 따님이 엄마는 내가 화낼 때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했어요. 한 번. 딱한 번. 한번. 그러니까 화낼 때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말에는 뭐냐면 자기도 화를 때때로 심하게 낸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심하게 화를 내지 않고 그냥 표현하는 게잘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말하는 거예요. 세게 말하는데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 후회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는 따님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세게 말하면 엄마한테 상처가 된다. 알고 있어요. 또 이렇게 심하게 화를 내면 엄마로서 힘들었을 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가 그게 잘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기는 세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인데, 그 따님 이야기대로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조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강조법, 세게 말하는, 매운맛, 세게 말하는 성향이 있다. 강하게 말하는 성향이 있다. 조금 화낼 거를 심하게 화내는 경향이 있다. 요거를 그러네요.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으면 심하게 화를 내도 아, 저거 별거 아니야라고 낮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세게 말해도 낮춰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세게 말하고 심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심하게 화를 내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은 애가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요점을 놓쳐버리고 세게 말하는 게 꽂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다 이러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속이 상해서 어떻게 나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인데 저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나 저렇게까지 심하게 화를 낼수 있나 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억울하고 서럽고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가 막히다는 표현이 기가 많았어요. 막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느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고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엄마를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지가 고의로 저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고의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날때 순간적으로 화를 제일 심하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한테 서운할 때 말을 그냥 서운해. 엄마는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표현해야 될걸 아까처럼 칼로 사람 푹 쑤시고 실수네 미안해 하고 말하면 다야. 이렇게 세게 말하는 거예요. 비유를 그렇게 세게 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애가 말을 세게 하는 경향이 있다. 화가 날 때도 심하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알고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거 알았어요. 너무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던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입니다라고 할때이 근거가 이렇게 말 표현이라든지가 종종 이렇게 극단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것도 극단적인 있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예. 죽고 싶다고 하는 것도 싶다.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점점 더. 그래서. 그렇죠.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당연하겠죠. 자기 인생이 지금 뜻대로 안 풀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고전에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애쓰고 있죠. 어디에 있어도 편안하지 않고 계속 옆집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는 옆집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등등. 그리고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심할 때는 화장실에 있는 내 모습까지도 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샤워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으니 끔찍스러운 거죠, 사는 게. 그래서 좀 어디 가면 좀 안전할까 싶어서 호텔에도 어디 다니고 가보고 있어요? 어디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는데 그렇게 하자니 돈은 돈대로 들고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안전한 데는 없고 맞아요. 자기는 죽을 지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고 싶다는 표현이 죽겠다가 아니라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는 표현이죠. 그렇게 죽고 이제 싶을 정도로 힘들다. 그렇죠. 나 너무너무 힘들다.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힘들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 이거 뭐 한편으로는 이걸 우리가 누가 알겠어요? 100% 자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100% 어떻게 확신을 하겠어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그래도 엄마한테 자주 전화하는 빈도가 많아질수록 그걸 또 요번처럼 찾아왔다 왔다가 가고 이렇게 엄마를 찾으면 찾는 빈도가 많을수록 좀 안전한 거잖아요. 어떤 게 안전하 자살할 본인 가능성이 마음에 높다는 거예요. 예.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마하고는 연락 두절하고 지내겠죠. 연락이 없이 지내는 세월이 몇 달, 또는 1년, 2년,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야가, 어떤가, 진짜로 혹시라도 죽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시, 그런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만, 애한테 그래도 자주자주 전화가 온다. 거의 매일 전화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아, 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전화가 결국은 나하고 지하고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살과 관련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를 사랑, 진정으로 사랑해 준다고 느끼는 사람이 단한 사람만이라도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 나하고 강력하게 서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을 안 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께서 애가 자살할까봐 걱정이다 하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애하고 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전심전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돼요. 지가 내한테 와서 탁 붙게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엄마가 그 얘기 최고다. 들었어요. 엄마가 최고다라고 탁 붙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엄마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가 하는 말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당사자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라.
네. 지가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지가 하는 말에 매우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엄마는 나르시시스트다. 계속. 네. 얘는 네. 따님은 지 나름대로 공부를 해요. 자기 문제가 뭘까 해서 나름대로 공부해서 ADHD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고, 네. 또 나름대로 자기가 엄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이게 엄마가 정상적인 엄마일 것 같으면 도저히 이렇게 반응이 안 나올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말이 자꾸 튕기고 이상하단 말이야. 자기가 기대했던 답변이 안 나오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자기는 힘들다고 표현하는데 엄마는 딴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왜 이렇게 엄마가 공감 능력이 떨어지지? 왜 이렇게 엄마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지? 왜 이렇게 엄마는 나를 어려서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키웠지? 등등.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료를 찾아보고 공부를 했을 텐데, 많이 이것저것 많이 찾아봤는데 그중에 보니까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표현을 딱 보니까, 아, 이거 완전 우리 엄마다. 맞다. 이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네. 나르시시스트라고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엄마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그 말을 서운하다 하고 해서 될게난안 그래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뭐지 하고 이제 지금부터 어머님이 나르시시스트를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서 읽어보고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읽어봐야 돼요. 검색해봤어요. 검색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가요? 그 어떤 점들 때문에 엄마를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던데, 그 네. 중에서 얘가, 아이가 주장하는 것은 공감 못한다. 공감을 못해 자기만 안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공감이 가장 커요. 네. 그러면 결국은 애가 엄마한테 바라는 건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거네요. 대화가 안 통한대요.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렇죠. 얘기해요. 대화가 안 네. 통한다. 네. 대화가 안 통한다는 말은 첫 번째, 하나는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네. 자기 말을 이해를 못한다예요. 네. 이것도 역시 관계가 있는데, 이해가 돼야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 말을 이해를 못한다. 네.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엄마 네. 입장에서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알아들었는데 지가 자꾸 나보고 못 알아듣는다 한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네. 지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표현하면 내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 말을. 못 네.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물어야지 돼요. 지가 네. 못 알아듣는다고 속상해하면 정말 미안하다.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달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 이렇게 네. 해서 더 들어야 돼. 이거 더 듣는, 이거를 경청이라 하잖아요, 제가. 네. 애의 말을 맞아요. 애한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고, 네. 애로 하여금 자꾸 말을 하게 하고 내가 그걸 귀담아 듣는, 경청하는 걸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 지금부터 제 애가 하는 말에 따르자면 어머님은 지금부터 어떤 노력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경청하는 그 노력. 네. 경청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요런 노력을 네. 하셔야지 돼요. 필요하면 네.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경청이 뭔가, 뭐 네. 인터넷에서, 인터넷이든 동영상, 경청에 대해서도 책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경청하는 네네. 거 해야 되고, 하여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점검하고 싶은 거, 네. 하나만 더 제가 궁금했던 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서 질문하시기는 조울증 치료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입니다. 질문하셨는데, 제가 네. 이제 어머님 글을 쭉 읽어보면서는 오히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엄마와 아이 쪽에서 엄마를 관계 단절을 했는 것, 네. 그리고
관계 단절을 하면서 초기에 엄마를 비난하고 원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왜 아빠를 힘들게 만드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아빠 편에 대해서 엄마를 비난하고 했었던 것 그랬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전화 상담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 따님이 지금 엄마한테 전혀 연락을 안 하나라고 해서 생각을 했더니 다행히 그래도 따님이 엄마한테 이게 톡이라든지 전화, 카톡이 아니라 전화로 새벽에 전화를 해서 계속 갔다가 엄마 30분씩, 1시간씩 불평불만을 하고 결국은 이제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되다가 그래도 또 더더욱 다행인 거는 지난주인가 엄마 집에 다녀갔다. 어머님께서 결국 갈 때에도 화를 내서 엉망으로 이게 헤어진 게 아니고 엄마가 지 사는 데까지 차로 태워줬다. 하니까 상당히 이제 따님하고 관계가 단절됐던 부분은 새로 관계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을 꽤 지니고 있네요. 그 요소가 사실은 박사님이 그 교수님이 아이들 그런 경우에 돈 사고 금전 사고 있으면 갚아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기를 느끼고 아이가 너무 호소를 하고 있어서 같이 해보자라고 했어요. 같이 우리 이거를 어떻게 해든 해결해보자. 엄마도 돈이 없지만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부터 조금씩 전화가 오고 잘하셨네요. 그런 것 자기는 같아요. 이제 어찌됐건 현실적으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리고 엄마의 그 과거 경험으로 어머님께서 개인 회생을 해보고 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지금 이제 따님은 개인회생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었지만 또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어머님께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중인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처럼 따님이 자기로서는 위기의 상황인데 위기의 순간인데 이때 어머님께서 도와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의지가 됐죠.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이게 절대로 돈으로 이렇게 위기에 빠졌을 때 도와주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큰 일반 원칙이고 이게 뭐냐면 돈 사고를 쳤는데 이게 이후로 뭐 개선될 가능성이 없고 근데 계속해서 도와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저는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따님 입장에서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고 마지막 그래도 믿을 사람이 엄마밖에 없어서 엄마한테 손을 내민 거니까 지금은 어머니께 도와주겠다고 들어가는 게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번에 도와주면서 따님하고의 관계를 하여튼 개선을 해야 돼요. 개선을 따님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따님으로부터 그 엄마한테 속상한 이야기, 따님이 화났던 거, 원망스러운 거 실컷 이야기할 수 있게 그걸 쭉쭉 받아내셔야 돼요. 고름 짜준다, 제가 비유하는데, 고름 쭉쭉 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머님께서 이 따님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공감을 못해준다 하는 이 부분, 대화가 안 통한다. 이 부분을 어머님께서 지금부터 이제 대화법 연습을 하시던, 어디 가서 대화법 공부를 하시던, 뭘 하시든 간에 따님하고 대화하는 능력을 지금부터 이제 키우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그러니까 기회잖아요. 따님이 엄마하고 관계를 단절했다가, 지가 현실적으로 엄마의 도움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지금 다가와서, 다시 이제, 이 현실적인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지로서는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이 따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돈 문제만 해결해 준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공감 능력, 엄마가 따님이 느끼기에 엄마가 전에하고 좀 달라졌네. 엄마가 이제 말이 통하네. 이렇게 돼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지금
일단은 저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네. 상담을 지금 신청을 못 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에부터는 한번 들으면 전 계속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담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고려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중상담이요. 줌 상담, 줌 수업, 줌 지린다. 예, 줌으로 하시는 네. 거를 수업은 토요일 날은 못 듣고 일요일 날 거를 지린다 좀 네. 시간에 그래 하시면 그 도움이 사실 아이랑 양평에 되죠. 거기 오실 때 이제 예약을 해서 같이 가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내 아이는 안 간다고 엄마 나가라고 계속 그래서 나중에 알았다. 엄마 먼저 치료하고 상담 받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머님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부모가 먼저 시작하고 2, 3년 정도 지나면 애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를 바꾸려 하지 마시고 어머님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다. 내가 지한테 푸근한 엄마, 따뜻한 엄마, 좋은 엄마가 돼줘야 되겠다. 공감을 잘해주는 엄마, 지 마음을 잘 읽어주는 엄마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고 어머니께서 이제 먼저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하고 하는 이 상담을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여러 번 하셔도 되거든요. 아유, 죄송스러워서 시간을 엄청 뺏는 거여서 죄송스럽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게 뭐 매주 한 번씩 하자 하면은 제 입장에서 조금 곤란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한 달에 한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또는 뭐세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뭐, 뜨문뜨문 한 번씩 저하고 상담하자면 제가 충분히 응해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후로도, 위안이 되고 든든합니다. 이후로도 이렇게 상황에서 좀 어려움 있고 판단이 안 되고 할 때에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한테 또 공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제 생각에는 오늘 상담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다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너무 충분히 너무 좋았고요. 상담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 우려했던 거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돼서 너무 마음 편안해졌어요. 어떤 게 감소가 된 거죠? 사실은 상담문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때문에 제가 요즘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조울증 치료는 어차피 제가 장기간 길게 끝까지 생각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뭐 괜찮은데 두 번째는 극단적인 생각을 얘가 하거나 이러면 저는 진짜 못 견딜 거, 그 생각만 해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도 있는 게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됐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많이 완화가 되고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뭐 이제 확신이라고 할까요? 이제 조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상담도 받을 거고 이렇게 그냥 계속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이게 돼서 더 마음이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더 있어서 저희가 좀더 의논을 할수 있다면, 지금 상담을 조금 더할수 있다면, 어떤 문제를 상담하시고 싶으신가요? 이제 저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이랑 제가 항상 받아주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이랑 그 순간순간 맞닥뜨릴 때에 그 말하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까도 경청 말 대화가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이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못 알아 들을 때가 있어요. 뭐라고, 이게 뭐지? 하고 물어봐도 아이는 회피하고, 그리고 저를 왜곡하고, 왜곡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저를 공격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 순간순간에 그것들을 이해하는
네, 그런 것들이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날때좀더 자세히 그 부분을 가지고 또 의논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왜곡해서 생각하는, 엄마를 생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러면 안 돼가 아니고, 애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엄마한테 서운하고 뭐하고 했던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가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이 있다고요. 당연히 많이 왜곡되어 있죠. 또 한편으로 과장되어 있고, 맞아요. 엄마가 조금 잘못했는 걸 아주 많이 잘못했다라고 과장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머님께서 억울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 하시지 말고, 아, 그럴 수 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 지금 왜곡된, 나를 자꾸 왜곡해서 생각하고, 왜곡해서 대하는 거를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냥 받아주세요. 이 알겠습니다. 말은 뭐냐면, 당분간 억울한 걸 감수하시란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실 왜곡하는 거는 이제 감수하면 되는 거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럼 저거는 왜곡이 아니죠.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저보고 눈을 왜 부릅뜨냐고 하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었는데. 엄마는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아니,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뭐, 전부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 무슨 와해 행동? 와해 아니요, 와해 행동이었는가? 아니에요. 그건 와해하고 아니에요. 관계없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이렇게 봐야 돼. 애들이 엄마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엄마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작은 표정의 변화나 작은 목소리의 떨림이 아무렇지도 않은 게왜 저러지 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소리 톤이 살짝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왜 맞아요. 저러지 하고. 그 다음에 눈도 그냥 나는 눈을 부릅뜬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냥 조금 눈이 약간 커졌다든지 약간 뭐 하면 지는 왜 부릅뜨느냐, 왜 째려보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지가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아, 지금 순간에 그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맞아요. 그 얘기하면서도 저보고 리프팅 수술을 했냐는 거예요, 얼굴. 그러니까 리프팅 이런 수술이 뭐예요? 얼굴 땡기는 수술이요. 아. 아니, 아이가 예쁜 것이 건강하다라고 굉장히 성형 수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하거든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뭐 없는, 뭐 못하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순간순간의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왜 리프팅 수술을 했는 것 같아? 어떤 점에서 그런 걸 느꼈어? 눈을 부릅뜨는 것 같았어?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어? 이렇게 더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지나고 나서 어머니께서 기록을 잘해 두셔요. 기록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애가 이런 말할때 도저히 내 입장에 납득이 안 됐다. 이 말을 왜 했지? 그때 지나고 나서 납득이 안 되는 말에 그 표현을 가능하면 표현을 바꾸지 말고, 지가 했는 표현 그대로,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기록을 해 두셔요. 기록을 알겠습니다. 하시고, 제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기록했는 그 애의 말 표현을 10번이든 20번이든 반복해서 읽어 보시다 보면은, 저절로 그 의미가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록을 해 두시고, 그러니까 애가 말하는 어떤 말의 표현이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를 기록을 해 두시고, 또 방금처럼 이런 예들, 애가 갑자기 엄마한테 엉뚱하게 그렇게 왜 갑자기 눈을 치켜뜨느냐, 또는 리프팅 수술을 했어,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 두셔요. 기록을 해두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다음에 저하고 상담하시게 될 때, 그렇게 기록했는 걸 저한테 보내주시고 상담을 받으시면, 훨씬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 제그줌 수업, 줌 질의응답,
Zoom 네. 모임에 들어오시더라도 그런 자료들을 기록해두었다가 그런 거를 가지고 그 Zoom 그 모임 시간에 질문을 네. 해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그 김재은 선생한테 말씀하셔서 재은 심리 상담 센터에 줌 자조 모임이 있다고 하던데 자조 네. 모임에 좀 초대해 줄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날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네. 자조 모임이 되는데 그건 무료예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는 그 자조 모임이 저희 재은 심리 상담 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거나 또는 네. 줌 수업을 들으시거나 아무튼 저희 재은 심리 상담 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자조 모임인데 저희하고 인연이 네. 되시는 분들이 하는 자조 모임인데 이렇게 공개 네. 상담 하신 분들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얼마든지 그 자조 모임에 참여하셔도 될 자격이 있으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머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김재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야기에서 제가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하고 네. 초대를 좀 해달라 하세요. 그럼 요번 주부터라도 일요일 날, 요번 너무 주부터라도 일요일 날 감사합니다. 4시에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덜 외로우시잖아요. 다른 네, 가족들이 어디다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지도 못하고 하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셔요. 자,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상담은 이제 이렇게 마칠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래도 자세하게 이렇게 의논을 청해 네.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데 솔직하게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해서 저도 상담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했고요. 또 짧은 시간이지만 저도 지금 어머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돼서 또 좋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개 상담 신청해서 하신다는 게참큰 용기가 필요한 건데,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일이고 한데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공개 상담을 신청해 주시고 이렇게 솔직하게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이러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한테는 진짜 큰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편히 잘 지내셔요. 네, 건강하세요. 교수님,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편히 네, 지내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